네, 물가 인상 우려로 억제됐던 택시 요금이 곧 오를 전망입니다. 4년 만에 요금 인상입니다. 네,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현재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폭이 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택시 승강장입니다. 빈 택시들이 승객 호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제주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육지는 다 올리는데 제주도만 계속 놔둔다?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 다른 지역 다 1,000원씩 인상시켰잖아요. 그만 또 동일하게 인상시키면 되죠. 일부 기사들은 요금이 오르면 승객들이 더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도 손님이 없는 상태인데 오르면 뭐 장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제 뭐 3달, 2달, 3달을 넘어가면 운행하기도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좀 지장이 많죠. 현재 제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은 3,300원. 지난 2019년 2,800원에서 500원 오른 뒤 4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한 차례 보류됐던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통정책 심의회를 거친 인상안은 기본 요금 기준으로 현재 3,300원에서 1,000원 오른 4,300원. 거리 요금은 현재 126m당 100원으로 동결하고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되던 심야 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택시 운송 원가와 인건비 등 택시업계 경영난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00원 이상이 오른다는 거는 갑자기 많이 오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택시를 좀 주저할 것 같긴 해요. 택시 잘 생긴 타고 다니는데 오르면 이제 버스 많이 타야 될것 같아요. 제주도는 오는 26일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최종 인상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